시청하시기 전에 STB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곤곤장감 동서수하고 낭화도진 영웅이로다. 굽이치며 동쪽으로 흐르는 장강의 물결, 흰 물보라가 영웅들을 다 쓸어갔구나. 중국 명나라 시인 양신이 지은 임강선의 일부인데요. 나관중이 소설 삼국지연이 서문에 인용해서 잘 알려져 있죠. 한 시대의 물결 속에서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을 표현한 식구입니다. 상대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 인류 역사의 물줄기는 세운공사의 틀 속에서 도도히 흐르는 거대한 강물처럼 굽이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거대한 세운공사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희수 소사님 모셨습니다. 소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천지공사는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인 세운과 상제님 도가 전개되는 울로인 동공사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운공사의 기틀이 바둑판과 씨름판 도수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상제님께서는 20세기 이후에 인류 역사가 그 바둑판의 주인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전개되도록 천지공사의 판을 짜셨습니다. 다섯 신선이란 이 바둑판의 주인인 우리나라와 주변의 4대 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20세기 역사는 동북아의 그 한반도를 중심에다 두고 네. 4대 강국이 서로 견제하는 그러한 오선 위기의 형국으로 전개되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태상종 도사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네. MC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애기판, 총각판, 상시름판으로 둥글어가게끔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이미 100년 전에 틀이 짜여졌다. 제1차 세계대전이 애기판이고 제2차 세계대전이 총각판이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6.25 동란 이후로 지금까지가 상시름판이다. 네, 세 차례의 바둑대국이 애기판, 총각판, 상시름으로 전개되는 세 번의 시름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섯 신선이 어떻게 바둑을 두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애기판은 네. 20세기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를 바꿨다라고 평가되는 러일 전쟁과 네. 1차 세계 대전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1차 세계 대전을 그 어린 애들끼리 싸우는 애기판 씨름이라고 하시면서 네. 장차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총각판 씨름인 중일 전쟁과 2차 세계 대전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상씨름은 아마 전쟁이 더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은 그 마지막 씨름으로 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죠. 네. 최후의 승부를 가리는 선천 역사의 판을 완전히 끝막는 끝내기 씨름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상씨름입니다. 네. 상씨름에서 상이란 것은 윗상자를 쓰는데요. 최고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상투를 튼 어른들끼리의 싸움이라고 해서 네. 상씨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먼저 애기판 씨름부터 살펴보면요. 애기판이 러일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셨는데요. 러일 전쟁은 우리나라 근해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전쟁이고요.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벌어진 일인데 연관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던 20세기 초는 조선을 비롯한 동양의 약소국들이 서구 자본주의 상품 시장으로 전락해가지고 이 식민지 역사로 빠져드는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그 당시 상황을 도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동양의 형세가 누란과 같이 위급함으로 내가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때 누란이란 네. 그 쌓인 달걀을 말합니다. 네. 만약 달걀을 쌓아 놓는다면 언제 쓰러져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위태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텐데요. 그것처럼 동양의 그런 위기 상황이 쌓아놓은 계란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처음 불평등 수호 조약을 맺은 후로 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심지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도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당시 이제 우리나라와 수호 조약을 맺은 그런 제국주의들은 과연 어떤 의도로 그런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네. 아마도 조선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됐듯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서양 제국주의의 마지막 도착지가 되는 조선은 네. 당시에 미처 근대화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서양 제국주의를 어떻게 물려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네. MC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의 짓밟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오르니 이에 일본 사람을 천지의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네, 상제님께서는 동양에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치는 처방으로 일본을 내세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후로 네. 이 부국 강병을 위해서 서양 제국주의를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세우고 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던 18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이 식민지 건설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일본은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네. 1894년 이 일청 전쟁, 청일 전쟁에서 네. 승리한 일본은 네.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청나라가 당시에 조선을 중심으로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종주권을 찬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기에 혈안이 되어서 아주 박차를 가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세력 팽창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과 연합해서 그 일본의 요동반도를 다시 중국에 돌려줄 것을 압박합니다. 네.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하고 동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웠던 일본이
러시아에게 아주 큰 원한을 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삼국 간섭에 대한 그 앙심을 품고 있던 일본은 네. 그 러시아의 팽창을 두려워하는 영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의 지원 하에 네. 러시아와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러시아는 그에 맞서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이로써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오선 위기의 형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도전을 보면 상제님께서는 내가 일러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5편 5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러일전쟁은 상제님께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동양을 구하기 위해서 기획하신 네. 애기판 씨름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입니다. 아, 그렇군요. 상제님께서는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네. 도전에 보면 이제 49일 동안 동남풍을 빌어와야 하리라. 이 동남풍으로 밀려드는 서양의 기세를 물리쳐야 동양을 구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동남풍 공사를 보신 바가 있습니다. 네. 육지에서 고전하던 러시아는 그런 전쟁의 이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세계 최강의 해군이라고 불리는 발틱 함대를 전쟁에 투입시켜서 패배를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네. 당시 일본은 대한해협에 미리 잠복하고 있다가 네. 그 해협을 통과하는 발틱 함대를 맞이해서 바람을 등지고 항전함으로 인해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제국주의들이 물러난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애기판 씨름이 러일전쟁과 1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동아시아로 진출하려고 했던 제국주의 야욕이 러시아와 그다음에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좌절되는 듯 했는데 또다시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한이 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기판 전쟁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면요. 애초에 청일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동학혁명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보신 말씀인데요. 그 상제님 도전 말씀을 보면 네. 전명숙의 동은 천하의 난을 동케 하였느니라는 그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전명숙 장군이 일으킨 동학혁명으로 인해서 청나라와 일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네.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그렇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만주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동학혁명은 당시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뒤집는 계기가 되었고 네. 러일전쟁과 제 1, 2차 세계대전을 격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제님의 천명을 받아 최순 대성사가 동학을 창도했고 그 뒤에 전명숙 장군님이 동학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 결과로 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연결고리가 퍼즐을 맞추어 놓은 것처럼 신기하기만 합니다. 상제님께서 기획하신 세 번의 씨름판 중에서 처음 씨름인 애기판 씨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총각판인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도전 5편 4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장차 일청전쟁이 두 번 일어나리니 첫 번째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기 시작하신 때가 1901년이므로 네. 1894년도에 일어난 청일전쟁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두 번의 일청전쟁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었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 대륙 침략의 야욕을 더욱 불태우면서 1931년도에 만주를 침공합니다. 네. 바로 이것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일청전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일청전쟁은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일전쟁이 두 번째 일청전쟁입니다. 네. 일본은 1936년부터 네. 본격적인 중국 공략에 나서게 됩니다. 실질적인 중일전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1937년 베이징 그 근교에 있는 노구교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에 발생한 충돌을 계기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 후 일본은 중국의 베이징, 텐진을 비롯해서 남북 10여 개 성과 주요 도시 대부분을 점거하게 됩니다. 네. 일본은 중국 침략을 하기에 앞서서 1936년도에 독일과 방공협정을 체결하고 네. 중국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소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서 두 번째 오선 위기의 형국인 중국과 소련 대 일본과 독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상제님께서 일본에게 천하 통일의 기운을 붙여주신 결과 네. 일본은 불과 3개월 만에 이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집어삼키고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네. 이로써 일본은 아시아에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고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이에 대한 그 상대님 말씀이 있는데요. 네. MC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대사율을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배사율은 스승의 은혜를 배반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자신들에게 문화를 전수해 준 스승의 나라인 조선을 침략해 가지고 네. 그 온갖 폐악을 저질러 왔을 뿐만 아니라 네. 그들에게 근대 문명의 길을 열어준 그 미국 또한 침공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1941년 진주만 공격인데요. 네, 아마도 영화로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장광, 즉 나가사키인 장기와 네. 그 히로시마인 광도의 원자폭탄 세례를 받고 한순간에 참혹하게 예, 패망하게 됩니다. 네. 이로써 근 10년간 지속된 총각판 씨름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상종도사님께서 총각판이 끝나는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요. 네. 이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일본이 쫓겨 들어가는 날짜까지도 알고 있었다. 세월 여유 검극 중인데 왕겁 망제 10년 후와 세월아 내가 전쟁 가운데서 흘러가는데 그 전쟁하는 세월이 10년을 간다는 것을 잊었냐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10년 전쟁을 한다는 말이고 과연 전쟁이 끝나는 날짜는 언제인가?
7월 칠석 사모야요 동지 한식 배고제라. 7월 칠석 사모야, 이게 일본이 손드는 날짜다. 음력으로는 7월 7일, 양력으로는 8월 15일. 수호사님, 7월 칠석 사모야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해방일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력으로는 7월 7일이고 네. 양력으로는 3과 5니까 3과 5를 더하면 8, 네. 그리고 3과 5를 곱하면 15 해서 네. 양력으로는 8월 15일을 지목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해는 바로 1945년밖에는 없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두 번째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라는 말씀대로 두 번째 중일 전쟁이 촉발된 1936년부터 네. 10년 후인 1945년 음력 7월 7일, 양력으로는 8월 15일에 일본이 손을 들고 네. 2차 세계대전인 총각판 전쟁이 종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상대님께서 천지봉사 보신 그대로 중일전쟁이 두 번 일어났고 두 번째 터진 중일전쟁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10년 동안 지속되었네요. 그리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요.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 날짜까지도 정확히 집행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계 정세는 100년 전 네. 상대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그대로 1.1획도 오차 없이 진행돼 왔습니다. 네, 세계 정치 질서의 운로가 정말 오선위기의 틀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씨름인 상씨름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상씨름이 바둑판의 주인인 상투를 튼 남북 간의 씨름이라고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네, 상투를 튼 어른들의 싸움인 상씨름은 바둑판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네. 춘생추살 188쪽 태상종도사님 말씀이 있는데요.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연합군에 의해 8.15 해방을 맞이하고 그 후 군정 3년을 거쳐서 남쪽 조선, 남조선의 반쪽 나라가 세워졌다. 그리고 몇 년 후인 경인년에 상투쟁이끼리의 싸움, 6.25 동란이 터졌다. 그런데 도전을 보면 만국활개 남조선, 청풍명월 금산사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다.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고 맑은 바람, 밝은 달의 금산사로다. 네, 만국활개 남조선이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던 당시에는 대한제국 시기였기 때문에 네. 북조선, 남조선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말은 한참 후에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서야 나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네.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분할해서 점령하는 안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라고 하는 외적 요인과 내부적으로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라는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네. 1948년 남북한에 각기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분단의 길을 가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말이 처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도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설계하신 것이
그대로 실현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도전 5편 7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현하 대세가 시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시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고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라. 시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시름판을 붙이리라.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시름판에 속아 나간 판을 걷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현실 역사에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어서 네. 상투쟁이인 한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서 맞붙는 그 6.25 동란이라는 전쟁으로 발발합니다. 네. 남북한이 1953년도에 정전협정을 맺고 네. 지금까지 휴전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태상종 도사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6.25 동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정전, 머무를 정자, 싸움 전자, 싸움을 하다가 머물렀다. 휴전, 쉴 휴자, 싸움 전자, 전쟁을 하다가 쉬고 있는 것이다. 상제님 세운공사에 의해 세계 각색 국가들이 뭉쳐 지금도 국제정세를 분수하고 있다. 네, 지금 평화가 지속되어서 못 느끼고 있어 그렇지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 위험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상시름은 언제 다시 시작되고 또 끝나는 건가요? 네, 그에 대한 태상종 노사님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는 MC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상시름을 하는 데는 을의 소가 등장한다. 지금도 시름판이 많이 벌어지는데 요즘은 소는 조각물로 대신하고 소 대신 그 속값을 상금으로 준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이 거친다고 하셨다. 이 세상이 매듭을 짓는다는 말씀이다. 헌데 그 시름판 때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천여 마리를 갖다가 등장시켰다. 아니 정주영 씨가 소를 가지고 38선에 나갈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8년도 6월 16일 서해 바닷가 서산 농장에서 키운 소 500마리를 통일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38선을 넘어 북으로 몰고 간 것인데요. 네. 상제님 말씀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는 상제님 말씀 그대로 실제 한반도에 그 소가 등장했던 사건이죠. 네, 그렇죠. 이는 해방 후 70년 이상 지속된 민족 분단의 상황이 머지않아서 종식되고 네. 상시름판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럼 앞으로 남북 상시름 향방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상제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보라 천하 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세계 상시름판인 한반도를 둘러싼 그 국제 정세의 변화를 우리가 잘 살피고 들여다보면 그 향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말씀드리면 상제님께서는 네.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의 오고 가는 발길에 채어 노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중국의 운명과 앞으로 펼쳐질 국제 정치 질서의 대세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그 상시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남북의 문이 열린다. 상제님의 공사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건 내가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진리의 사도로서 진리를 대변할 뿐이다. 그리고 상제님이 성도들에게 상시름이 넘어간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병난 병난이 함께 온다. 그것을 일러 개벽이라고 한다. 개벽. 이 말씀에서 상시름은 단순히 그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나 동북아의 역사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벽입니다. 네. 새 세상에 오는 소식, 용화 낙원의 소식, 지상 천국이 온다는 희망의 소식이 오직 개벽 그 두 글자에 들어 있습니다. 네. 개벽은 언제나 새 세상의 주제요, 통일의 제1의 담론이며 모든 종교와 온 인류의 염원이며 역사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100년 전부터 오직 개벽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상시름으로 끝매듭짓는 세운공사의 결론은 개벽이고 가을개벽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 상시름의 최종 한판 승부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소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천지 상급 대원대한 신천지 상생 대자대비라는 도전 말씀이 있습니다. 선천이 상극으로 인한 원한의 세상이라면 후천은 상생의 자비로운 세상이라는 말씀인데요. 인류는 지금 상생의 대자대비한 세상을 눈앞에 둔 구천지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선천이 매듭지어지고 후천이 열리는가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증산도 도전 5편에 실려 있으니 도전 내용을 참조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